가수 틴탑이 경민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폐지. 아, 폐지. 아, 폐지구나.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 혼자 더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 와서 이제 애들이 좀 도와주고. 경민이는 혹시 할아버지 도와드리면서 힘들진 않아? 네, 별로예요. 아, 별로 안 힘들어. 되게 혼자 씩씩하네. 저희들도 이제 네. 할아버지를 아이들과 함께 같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에겐 버거웠을 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분주하게 손길을 모읍니다. 할아버지, 근데 집이 되게 오래돼 보이고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뒤가 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무너졌다고? 무너졌어요? 뒤에요? 네, 뒤쪽에가 무너져갖고. 건강에 대한 건강. 이거 원래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옆에는 이제 그 마룻방. 방이요? 방. 근데 그거는 저기 쭉 들어왔어요. 아. 저 여기가 큰 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기서 다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애들하고 저. 인형이 다섯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밑에 서자죠. 그럴까? 우리 패밀리는 데서 좀 놀라 봐. 온통 곰팡이로 얼룩진 벽. 비좁은 이 방에서 내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애들 건강에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지 그러면. 네, 네. 곰팡이가 너무. 친구들은 여기서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어요? 아, 무너지는 아, 벽이요, 막 무너지는 거. 아. 우리 아무래도 왜 무서우니까 지원이라면서. 경민이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마당 있는 집. 마당 있는 마당 집. 마당 있는 집. 마당 있는 집.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네. 응? 놀이동산에서 놀고 싶어요. 아, 놀이동산. 늘 집 앞 고물과 쓰레기를 친구 삼아 놀던 것이 전부였던 아이들. 처음 타보는 놀이기구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섯 식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아이들 죽어라 했는데 덕분에 우리까지 즐거웠어. 그래. 경민이 어땠어? 재밌었어요. 야. 재밌었어. 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친구들도 이제 웃음을 잃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틴탑도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식구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무너질 걱정 없는 보금자리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경민이네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네, 경민이네 가족을 만나러 틴탑 여러분께서 먼 길을 다녀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참 밝고 맑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 아이들의 웃음을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집은 그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기에는 굉장히 열악해 보였거든요. 직접 보고 오셨잖아요. 어땠나요? 네, 그렇죠. 직접 보니까 일단 더 심각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40년도 더 된 흙집이다 보니까 벽이 많이 갈라지고 주저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폭설 때문에 방 하나가 아예 무너져 버려서 네. 지금 여섯 식구가 방 하나에서 같이 지내고 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방도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제 걱정 때문에 불안함 속에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2차선 이제 도로가 있는데요. 횡단보도도 없고 이제 아이들끼리 다니기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앞마당에는 이제 비위생적인 폐유지가 많이 쌓여 있고요. 방 안에는 곰팡이가 이렇게 가득 씌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에 참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는 가끔 봐도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또 한번 봐요. 사랑의 리켓을 통해서.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요. 저런 집에서 버리도 없이. 네, 그 원래 할아버지께서는 건설업을 하셨는데요. 예.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제 수술을 이제 여러 번 받으셨대요. 예. 네, 편찮으신 몸으로도 이제 손자들을 키워야 하니까 이제 매일 피해지며 고무를 모아서 이제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이제 많이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할머니께서는 호흡기 장애를 앓고 계�서 당장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냥 약만 드시고 참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100원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못 사줄 때 그때 가장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고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나눔이라는 것이 내가 200원이 있으면 100원만 쓸 일 있으면 그 100원 나눠주는 게 바로 나눔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 사주는 마음으로 사랑의 전화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에게 미소를 또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저기 있어요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또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잘 때는 또 눈물 속에 잠드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경민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말이나 어린이날 같은 날에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평소에 내색은 안 해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잘 나이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런 걸 못 해주시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틴탑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큰 힘이 될 줄 믿어요. 고맙습니다. 예, 얼마나 참 소중한 우리 아이들입니까.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자산인데요. 참 고마운 것이 우리 틴탑의 팬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이래서 쌀 960kg 이 정도면 네. 한 16가마 정도 되는 건데 이 경민에게 기증을 해줬습니다. 감사의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팬 여러분들께 자 보헤미안의 노래 소개 듣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